안녕하세요. 섹스포인트 이경입니다. 오늘은 평행선 텅잉과 꾸미 몸으로 신나는 가요의 맛을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음표 위에 작은 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카토인데요. 발음을 툿으로 연습하면서 소리를 짧게 끊어주세요 라는 기호입니다. 그럼 이 앞에 음 4개를 보시면 점이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음은 두, 뚜, 두, 뚜, 이런 느낌으로 끊으면서 가겠죠. 제가 이 부분을 천천히 빠르게 비교하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텅잉이 차이가 들리시나요? 같은 음의 반복이 많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텅잉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다양한 텅잉의 사용으로 음악에 입체감을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뒷부분은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두 개의 선 각각 이름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정답은 이음줄과 붙임줄이죠. 이음줄과 붙임줄의 차이는 선으로 연결된 음들이 같은가 다른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뒤에 미는 연결된 두 개의 음들이 같기 때문에 붙임줄이라 부르고 연주는 하나의 음으로 합쳐서 부릅니다. 그럼 이 앞에 미는 반박자, 뒤에 미는 한 박자니까 합쳐서 한 박자 반의 길이로 쭉 불어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죠. 절대 텅잉을 투투 두 번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솔파로 연결되어 있는 선을 이음줄이라고 부릅니다. 이음줄은 두 개 이상의 다른 음들로 쭉 연결되어 있는 선을 이음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음줄 첫 시작에만 텅잉을 넣고 연결된 뒤에 음은 텅잉을 넣지 않는 것으로 보통 텅잉을 어디서 넣고 빼는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설명이 길었는데요. 정리하자면 소울은 이음줄 시작이니까 텅잉, 파는 연결된 음이니까 텅잉이 아니죠. 그리고 이음줄이 없는 미 두 개는 둘 다 텅잉, 파 빼고 다 텅잉이라는 얘기겠죠. 제가 이 부분을 천천히 빠르게 비교하면서 불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붙여서 천천히 빠르게 비교 연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넘어가죠. 이제 텅잉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대로 반복되면서 나올 겁니다. 두, 뜻, 두, 뜻. 앞부분과 똑같은데, 아, 첫 음만 살짝 길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도 앞에서 진행했던 이음줄의 위치가 똑같죠. 파 빼고 다 텅잉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작은 음표 하나가 보이시죠? 꾸밈음입니다. 꾸밈음은 시작음에 텅잉을 넣고 붙어있는 원음에는 텅잉을 넣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솔 대신에 파에서 텅잉을 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뒷부분만 천천히 한번 불어보고 요렇게 앞을 붙여서 천천히 빠르게 비교 연주 해보겠습니다. 자, 뒷부분은 여기 이렇게 묶어서 보죠. 이 부분은 여기 가운데 미 스타카토만 잡아주시면은 나머지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앞에 미 발음만 연습해 볼게요. 텅잉, 스타카토, 텅잉, 두, 뚜뚜, 두, 미, 밑, 미. 셋 다 텅잉이지만 가운데만 탁 짧게 끊어주는 스타카토를 살려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 제가 바로 불어보겠습니다. 뒷부분 렐렐레는 가볍게 텅잉만 넣으시면 되고 여기 역시 텅잉 발음이 정확하게 앞부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요렇게 붙여서 천천히 빠르게 비교하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요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죠. 그은 선의 뒷부분은 오불입니다. 이 부분은 선택입니다.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불 연주를 안 하실 분이라면 여기 딱 선 전까지만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실 분들을 위해 오불이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스타카토, 툿. 그리고 레는 이음주의 시작이니까 텅잉.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미는 텅잉은 없는데 뒤에 똑같은 음 연결. 붙임줄이죠. 이 미는 하나입니다. 두 번 불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뒷부분 16분음표를 보시면 네 개의 음이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음들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음줄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음줄은 시작음만 텅잉, 그리고 뒤에 연결되어 있는 음들은 텅잉 없이 쭉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라와 미에만 텅잉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요렇게 붙여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넘어가죠. 이번에는 요렇게 두 줄을 묶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평행선은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노래입니다. 이 두 줄은 방금 진행했던 앞부분과 완전히 똑같은 부분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붙여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위기 변환을 위한 다리 역할의 오버리입니다. 이 가운데 시 스타카토만 정확하게 툭 하고 끊어주신다면 뭐 크게 어려울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바로 불어보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계속 시시시시시 하고 같은 음들이 나오고 있죠. 중간에 스타카토 툭 하나를 잡아주면서 이 똑같은 밋밋한 연주에 입체감을 넣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16분음표가 보이시죠? 이거는 꾸밈음으로 연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도시의 꾸밈음은 대체키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C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 사이드키 중에 가운데키, 이 키를 빨리 눌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시도시 꾸밈음만 불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렇게 붙여서 불어볼까요? 뒷부분도 텅잉 발음과 연주법은 똑같습니다. 랄랄랄랄라 하고 계속 같은 음이니까 중간 스타카토 툿. 그리고 역시 여기도 꾸밈음이겠죠. 여기 라시플랫 라의 키는 라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 사이드키 맨 아래를 누르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라에서 오른손 사이드키 맨 아래죠. 시도시는 가운데, 라시플렐라는 아래. 이번 꾸밈음은 계속 오른손에 있는 사이드키들을 사용하네요. 사이드키를 쓰실 때 가운데 키와 맨 아래 키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시도시와 라시플렐라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붙여서 연주해볼까요? 넘어가죠. 아랫줄도 방금 진행했던 부분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꾸밈음과 함께 소리를 갑자기 확 줄이셨다가 뒤쪽에서 커지는 것으로 연주를 추천드립니다. 이 볼륨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 두 마디만 천천히 빠르게 연주해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볼륨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여서 연주를 해볼까요?
한마디는 오랜만에 악센트가 보이네요. 악센트는 투투 하고 강하게 치는 텅잉이죠. 그리고 뒷부분은 이 시의 스타카토를 한번 봐주세요. 한 박자의 스타카토입니다. 보통 한 박자의 스타카토는 음이 길기 때문에 이 사이에 꼭 반 박자 정도 쉬고 뒷부분을 불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아니죠. 한 박자 스타카토는 꼭 반 박자만큼 텀을 두시고 다음 음을 연주해 주세요. 그 다음은 맨 처음에 진행했던 뚜뚜 뚜뚜 발음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 발음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비교하면서 불어보겠습니다. 스타카토 발음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여서 연주를 진행해 볼 텐데요. 이 부분은 뒤에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은 라, 랏, 라. 이거 어디서 본 두, 두, 두 발음이죠. 이 부분에서 진행했던 발음과 똑같네요. 그리고 이음줄 시작 텅잉, 이음줄 연결은 텅잉 아니고 다시 미, 텅잉. 그리고 미를 길게 불다가 파미레, 꾸밈음이죠. 제가 이 꾸밈음을 몇 번 불어보고 요렇게 붙여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뒷부분도 이음줄 시작 텅잉, 연결이 미는 텅잉이 아니고 뒤에도 둘 다 텅잉.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 미를 제외하고 다 텅잉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요 아래 두 줄은 방금 진행했던 부분과 또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두 줄을 붙여서 연주를 끝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스포인트 이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